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또 여쭤볼 거는 네. 저번에 이어서 그 삼재 띠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양띠 분들. 네. 25년도에 네. 양띠가 또 드는 삼재에 속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양띠 분들은 온순한 것 같아도 고집이 쩝니다. 아. 그 고집이 근데 나쁜 고집은 아니에요. 선비 같은 고집이다. 옳은 일에 고집을 쓸 줄 아는 띠들이 양띠 분들이신데요. 사주 자체적으로 좀 화개가 있기 때문에 네. 집안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기운,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속이 없었다. 근데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을목의 해운년이 들어오면서 뱀띠의 해운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양띠가 삼재가 드는 삼재에 속하시는데요.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삼재가 양띠 쪽에 속하는 삼재입니다. 무슨 삼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삼재의 기운을 네.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 삼재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삼재의 기운이 인생을 바꿀 만큼이나 큰 기운이 도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생을 바꾸는 그 기운이 나한테 나쁜 영향으로 미칠지 좋은 영향으로 미칠지는 퀘션마크. 물음표이긴 하지만 요거를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안에 양띠의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만 좋았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색깔을 지니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실속은 없었을 것이다. 정작 내 주머니에 차거나 정말 내가 깔고 앉을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이나 재물은 밖에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삼재가 들어오는 내년 운기가 되면은요. 그동안 뿌려놨던 어떤 인맥이나 일들 중에서 그냥 너 깔고 앉아라 그러고 굴러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내년에 그렇게 되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올해 양띠의 분들은 사방에서 칼이 들어옵니다. 24년도에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믿었던 인간들이 나를 배신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돈이 될 듯해서 투자해놨던 것들이 제로가 된다든지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금전이나 인간들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올해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시지 마시고 아 뭔가 새롭게 하라는가 보다. 내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늦게는 올해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힘을 잃지 말고 해외를 가든 동남서북으로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내년에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30%밖에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조 증상이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개개인 차별은 있지만 전반적인 양띠에 속하는 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늦어도 8월부터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기획, 새로운 어떤 일의 색깔, 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34살의 분들, 네. 34살의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들어서서 직장을 다니셨다면 뭔가 새롭게 내가 내 거를 하고 싶다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삼재 기간 동안. 근데 35살에 하시면 늦다. 올해 빨리 해야 돼. 그렇죠. 올해 연말부터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올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양띠 분들이 내년 삼재 시기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양띠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생각이 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결혼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46살에 속해 계시는 양띠 분들은 건강에 유념하셔야 돼요. 특히 7월생 분들.
요 기운은 지금은 안 들어와요. 요 46살의 양띠분들은 연말이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담을 통해서 미리 비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고 뛰어넘는 거를 잘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대운이 드는 속에서 다른 명예욕이나 금전은 들어올 수 있지만 명예나 금전이 들어오면서 건강을 해치라고 그 안에는 비명행사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46살 양띠들. 비명행사라 함은 느닷없이 중병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46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58살의 양띠분들은 올해 만약에 직장이나 내가 직장을 몸을 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방에서 나에게 망신 구설이 들어왔다. 구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셨다. 버티셔야 됩니다. 올해는 버티고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기운에 오히려 연명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양띠분들 중에서 나이는 46살입니다. 변수가 극 아니면 하로 많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큰 재물이나 명예를 얻지 말라는 그 색깔이 있다. 그런데 복이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에 건강으로 칠 수 있는 게 46살짜리 양띠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